의사일정 제24항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31항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배 의원 나오셔서 이상 9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인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자치경찰사무로 관장하게 하는 한편,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의 삼원적 체제로 수행되게 함으로써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증대한 경찰 권력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속 승진, 임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면서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의 소속을 변경하고 치안행정위원회의 폐지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75인, 반대 55인, 기권 36인으로서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